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방법으로 감자를 한번 심어보고 싶네요. 이랑을 만들기 이전에 퇴비를 듬뿍 넣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비료를 살짝 뿌리고 흙을 덮은 다음에 이랑을 만들고 감자를 심을 예정이고요. 여기는 큰 화분에 산에서 가지고 온그 낙엽 부엽토입니다. 미생물이 잔뜩 들어있는데요. 위에다가 퇴비를 넣고, 그 다음에 비료를 약간 뿌리고요. 흙을 덮고, 그 다음에 또 퇴비를 넣고, 흙을 덮고, 시루떡처럼 층층이 퇴비를 넣고, 감자를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이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비료는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농작물은 뭐니뭐니 해도 퇴비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비료도 해야 되지만요. 이렇게. 그리고 흙은 약 20cm 정도 덮어줄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랑이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감자를 심으면 되거든요. 요렇게. 예, 노지재배입니다. 노지재배. 요렇게 이랑을 만들고 20cm 정도 더 흙이 덮이겠네요. 이렇게 이랑을 좀 깔끔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제 요 위에 또 흙을 이렇게 이랑을 더 만들어 줘야죠. 금방 이랑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쁘게 됐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감자를 심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 감자는 많이 달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분에 좀 특별한 방법으로 한번 해보고 싶네요. 큰 화분에 씨감자 4개만 심을 예정입니다. 지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어차피 가을에 감자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늦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흙을 채운 다음에 까만 비닐 덮어서 햇빛이 잘 받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에다가 부엽토 위에 또 퇴비를 또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되고, 보십시오. 퇴비를 좀 많이 해서, 감자는 뭐 많이 심지는 않지만도, 아마 이렇게 하면 많이 달릴 거예요. 그러면 흙을 준비한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비 넣고 부엽토 넣고 이제 비료면 조금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조금만 뿌려서 감자가 주렁주렁 달릴 수 있도록 하고요. 여 위에다가 또 퇴비를 또할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흙을 덮고 감자를 심을 거예요. 아, 이 정도 많이 남았죠? 자, 그러면 또 흙을 또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흙은 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이 정도면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판판하게 이제 이렇게 다듬고 그리고 비닐 멀칭처럼 까만 비닐을 덮겠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집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바람에 팔랑팔랑하지 않고요. 그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야 이제 화분 속에 이제 풀들이 안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네 개를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 아, 제가 오늘 꽃잡으러 안 갖고 왔는데요. 비닐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 사이에는 흙으로 이렇게 마무리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자 심을 자리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구멍을 뚫어봐야 되겠죠? 이렇게 뚫어서 씨 감자를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감자 눈이 좀 튼튼한 녀석. 여기다가 이제 재를 묻히면 좋은데요. 재를 묻히지를 않았습니다. 약뭐한 5cm 정도만 묻어 두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감자는 또 싹이 금방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고 또 감자 싹 좋은 것만 골라서 한번 재배를 해볼까 합니다. 재배가 잘 된다면 이런 화분을 제가 다음에 많이 구입해서 먹을 만큼 있지 않습니까? 감자를 글쎄요, 1년에 100개 이상은 드시겠습니까? 아, 이렇게만 해도 감자가 100개 이상은 달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위랑 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저기에도 이제 감자를 심어야 되고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약 5cm만 이렇게 묻어주면 싹은 뭐 금방 나오니까요. 요렇게. 요렇게 하고요. 이제 싹이 나오면 또 북토를 해줘야 되겠죠? 조금 부족하네요. 조금 깊이 파고 이렇게. 아,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제 비닐이 마무리가 중요하죠. 마무리. 이래놔두면 바람에 이제 흔들흔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흙으로 조금 채워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렇게 흙을 이렇게 덮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흙이 좀 모자라네요. 그러면 조금만 이렇게 해서 이러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료는 우에 뭐 나중에 이제 우비료는 감자 싹이 나오면 그때 이제 뭐 약 한 3g 정도 한 포기당 3g 정도 이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제 감자를 한번 심어 볼게요. 아, 여기를 이렇게 약 30cm 정도 간격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약 감자 약 3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5개 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약 30cm 그 정도 띄워서 이것도 역시 뭐한 10cm 정도 이렇게 혼자서 먹는데 뭐 이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자에 잘 자라나? 나머지는 제가 뭐 천천히 해도 되고요. 여기까지는 지금 다 이랑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만들지는 못했지만 여기까지 심는 거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심었죠. 감자는 또 풀이 있어도 또 잘 자라는 습성이더라고요. 풀이 없는 것도 있네. 이 녀석이 나올지 어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감자를 이제 주로 볶아서 이렇게 뭐 기름 넣고 이렇게 뭐 소금 간해서 이렇게 볶아 먹을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뭐 감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감자 재배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